샬롬,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등교를 다 했죠? 네. 여러분, 등교할 때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친구와 함께 가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등교할 때 함께 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옆 통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옆 통로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건 중학교 때였는데요. 중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근데 이 친구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등교를 같이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5분이나 10분 정도를 늦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번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친구는 고질병처럼 항상 그렇게 늦게 왔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오지 않아서 막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학교에 가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각서를 한번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순순히 각서를 쓰더라고요. 각서를 썼어요. 다음부터 오지 않으면 내가 선교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각서를 썼어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일찍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일찍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각서를 썼는데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날 엄청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청 화냈어요.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화를 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단순히 그렇게 시간만 늦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는 구라장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라장이야 너는, 막 이랬어요. 여러분, 쟁이와 장의의 차이를 아시죠? 쟁이는 뭐 나쁜 버릇이나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쟁이라고 하는데, 장의는 기술자들, 그래서 미장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구라를 기술과 같이 쓰기 때문에 구라장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거짓말도 잘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막그 친구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용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계속 이제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지금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마치는 친구에게 제가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는 친구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그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야. 참 안타깝게. 뭐가 됐을까요? 선생님? 그 친구의 직업이 지금 무엇이냐면 경찰입니다. 그렇게 구라를 장인처럼 열심히 잘하던 친구가 경찰이 되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안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도 연락하면 뭐 요즘에도 구라 열심히 잘 치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자주 보지는 못해서.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용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항상 늦잠 자가지고 늦게 나와도 그 친구가 용서를 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댔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 자, 이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나올 텐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텐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말고,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책들을 보면 사랑, 뭐 배려, 칭찬 등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서 자주 다루진 않지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랑만 할 수도 없고 사랑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최고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을 누군가에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만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참 중요한데 이 용서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일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가졌다면 그것만으로 좋게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는 섬기는 자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의 중간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만일 너희 형제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그 친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희생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르침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만일 어떤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의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을 랍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랍비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3번까지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잘못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3번까지만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서해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를 이야기했어요. 3번보다 훨씬 높은 수 7번을 이야기했어요. 7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에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 섬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더 많이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 정도면 되겠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1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 해서 7 곱하기 70에서 490번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번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숫자 70번이 중요하다 49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해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칭찬받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제한해서 7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가 쉬울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용서가 쉬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지만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끝까지 네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용서해 주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곱 번을 일흔 번씩 무한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 비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천국은 너희들이 용서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제 국고를 나누어주면서, 국가의 나라를, 나라 돈을 나누어주면서, 너희들이 국가를 위한 사업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국가의 나라 돈을 이제 주었어요. 막 주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뭐 본전인 신하들도 있고 또 수익이 늘어난 신하들도 있는데, 어떤 한 신하가 결산을 했는데 엄청나게 나라 돈을 말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말아먹었냐면 1만 달란트 말아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체감이 딱 안 오죠.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는 돈으로, 또 우리나라의 원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하니까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 하루에 6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고 6조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루에 6만 원씩 버는데 6조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년? 200년? 여러분 상상도 못할 텐데 27만 년 걸립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정확하게 27만 3천 몇 년 걸려요. 근데 그 뒤에 거 다 빼고 27만 년 걸려요. 27만 년. 그것도 6조 6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27만 년을 모았을 때 6조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도 세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1년 세금을 모았을 때 그 돈이 얼마였냐면 3천 달란트예요. 3천 달란트. 3천 달란트. 3천 달란트 하니까 또 감이 안 오죠. 3천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를 말아먹은 거냐면 국가의 3년치 세금을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3년치 세금을 말아먹은 거라고요. 엄청 많이 말아먹었죠. 왕 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도 팔고 너희 집에 있는 아내도 팔고 너희 자녀들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돈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팔 수 그 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6조 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왕은 인자로운 왕이었는지 자비로운 왕이었는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나서 길거리를 걸어가요.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예전에 자신이 돈을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6만 원을 번다 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00만 원 빌려준 친구를 만나요. 자기가 방금 전에 6조 원을 탕감 받았으니까 600만 원, 아 괜찮아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600만 원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나 600만 원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빨리 갚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반응을 해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나 한 번만 더 봐줘. 나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 너 가자 경찰서, 경찰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또 다른 동료, 또 다른 신하가 보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 신하, 6조 원을 탕감해주니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너 내가 6조 원 탕감해줬잖아. 근데 너한테 600만 원 빌린 사람 용서 못해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만처럼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도 6조 원 갚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6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이 6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으면 600만 원 용서해 줬을까요? 아니, 6만 달란트는 6만 달란트고 600만 원 600만 원인 거지. 6만 달란트가 아니라 6조 원은 6조 원이고 600만 원 600만 원인 거지. 6조 원 끝났으면 나는 끝난 거지. 채무 관계가, 나는 이 사람에게 채무 관계 남아 있으니까 내가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 불쌍히 여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용서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우리입니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난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난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적도 없는데요. 누군가의 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속으로라도 욕한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인간의 대표인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무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유의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강아지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아지가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 강아지가 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강아지가 계속 내 말을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막 따라가. 내 친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이 강아지가 죄 지은 겁니까? 죄 짓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용서를 먼저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너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니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할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받은 그 용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할 때 너희들은 비로소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기 힘드시죠? 정말 힘들죠? 왜 용서하기가 힘든지 압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굴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전에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누군가를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일상인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람은 원래 사랑받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존재로 변형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들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 빚진 자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원래의 모습, 그 사람 원래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예수와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친구가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친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일상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